I was wondering if I could go to Lhasa without permit. Is it allowed? 임시여행을 처리해야 되고 빠르면 7일인데 당신은 기다릴 수 있습니까? 티벳으로 가는 정보를 조금 얻기 위해서 일부러 유스호스텔 잡았는데 다른 손님들도 없고 주인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위치한 곳은 중국 칭하이성에 위치한 시닝이라는 도시이고요. 티벳이랑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 말은즉슨 저는 다음 여행지가 티벳인데 이 티벳이 동티벳이랑 서티벳으로 나눠지고 서티벳은 여행 허가서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좀 알아보니까 이 시닝에서 칭창 열차가 베이징에서 출발해서 티벳 라싸까지 가는 게 있는데 그거를 탈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타려면은 여행 허가서가 필요하다고 해요. 여기 와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가능에 가깝지만은 여행 허가서를 여기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게 안 된다 하면은 동티벳을 여행하는 방향으로 좀 움직일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만. 我想去 티베트, 라싸. 在那里可以拿到 permit 吗? 입금 서신을 처리해야 되는데 빠르면 7일인데 당신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제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지만은 기간이 한 7일 이상 걸린다라고 해서 서티벳은 아마 이번 여행에서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시닝에 왜 왔냐? 되게 기념비적인 공간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를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와, 이 정도면은 티벳 공화국이라고 불러도 되겠는데? 내가 인터넷에서 봤던 티벳 모습이 여기 다 있는데 그대로 건축물 양식도 전 세계에 진짜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와. 한국어 서비스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내용은 티벳에 총 되게 유명한 6대 사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분리되는 곳이고 지금 현존하고 계시는 달라이라마 14세 그분도 여기 다녀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꾸밈 없는 모습이에요. 저 진짜 지금 손 시려가지고 틀려고 하는데 이 추운 날 나오셔가지고 진짜 말이 안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런 것만 보고 있어도 진짜 티벳에 꼭 한번 가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려고 석탄을 데우고 있어요. 그냥 이게 일상 모습이에요, 사람들.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뭔가 미스매치인 것 같지 않아요? 경찰차가 이게 종교 사원에 있는 게 맞나? 여기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 공간인데. 왜 티벳 하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진짜. 이런 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진짜. 이런 거는 이제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팔에서 제가 트레킹할 때 되게 많이 봤던 건데, 여기 온 김에 마을 한번 둘러보고 저도 저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도와가지고 저도 조금 기도하고 티벳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여정도 잘 풀릴 것 같아요. 지난번에 네팔 트레킹 할 때도 큰 도움을 얻었으니까. 그나저나 가방 터졌어. 잘될 징조예요, 징조. 그럼 저는 지금 이제 청두로 이동을 할 예정인데 청두에서 또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정도 꽃길만 걷자. 오늘 제가 있는 곳은 중국의 청두라는 도시이고요. 오늘은 외국인들한테 개방한 지한 10년 남짓한
동티벳으로 향합니다. 오지 중에 오지이고요. 오늘 이제 동티벳으로 향할 건데 향하기 전에 먼저 아침 식사를 하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와, 여기 1894년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와. 이 고향의 맛을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와, 맛있겠다. 조금 새콤한 맛도 나고 달콤한 맛이 나는데 왠지 땅콩 베이스 소스가 들어간 것 같아요. 对不起. 我可以 买票康丁可以在那里可以啊在那里啊啊什么时候康丁吗康丁最近一趟哈嗯康丁最近一趟2:40两点四十啊对对对对이거까먹는됐다와이거그냥그림맞추기해서열차탑승해야되네요버스에좌석번호가나와있거든요저는20번이에요여기꿀자리인데여기앉고싶은데47번뭐니너왜여기앉아있니상석이야한번쉬었다가네요어얘어디갔지너왜여기있어너나갔다왔어아숙소지금들어가고있는데개꿀잼만났어요아니어떻게지금티벳의입구라고불리는여기캉딩이라는데도착하자마자댄스신고시가듯이이렇게사람들춤추고있어요오늘은동티벳2일차아침이고요새벽이지오늘은여기캉딩전체를관망할수있는곳에서해돋이를보려고합니다밖에나오니까날씨가많이춥습니다오늘영하7도인가그렇습니다와여기보세요추우니까동상들보이죠여기가만히서있으면저도여기다가동상이되는거예요이제본격적으로등산입니다앞이안보여오히려좋죠그래도고생해서온보람이있네요확실히캉딩을멀리서보니까훨씬더이쁘지않아요고요하다뒤에설산배경이제해뜨기시작하는데요설산들꼭대기가오렌지색으로변하고있어요파마산근데옆에조그마하게티벳글씨가적혀있는게깨알같다정상에또티벳사원이하나있네요올라가봅시다역시꼭대기라서그런지눈이덮여있네요여기앞에타워도있고요여기눈색깔이랑타워색깔이랑되게비슷하죠뒤에황금사원도있어요꽤멀리있어요타르초도꽤많네요여기티벳사람들전통이마니차돌리는거랑이런타워가있으면은그타워를돌면서기도하는게이사람들관습이거든요그래서저도여기올라온김에한세바퀴정도만이게또돌리는방향이있더라고요한시계방향으로한세바퀴만돌고내려가려고합니다내려가기전에여기대국당에서인사만드리고가겠습니다이제해가뜨고난다음에여기시내모습이에요 I love China 도있고중국국기들이되게많이보여요이분들은이렇게자연을벗삼아서살아가네요경치진짜좋다날씨도좋고아이런건축물만봐도티벳스러운게뭔지느껴진다아이런벽화도저기연기나는집불난거아니면맛집이에요다시뗄래
야, 맛집이었어. 와, 만두 지금 막 찐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짜고 아시죠, 엄마? 유룩. 유룩. 응. 소고기 이거 짜고 아시죠, 엄마? 두두. 두두. 어? 만두도 대빵 커요. 거의 제 얼굴만 하거든요. 이게 큰 겁니다. 이거 커달래봐. 아. 사골 공국처럼 생겼거든요. 제가 예전에 티베티를 마셔봤는데 이게 소금을 타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맛있다. 버터 괜찮은 거 쓴 것 같아요. 어제 술 먹어서 그런가? 간을 진짜 잘했어요. 고기 만두가 더 맛있어요. 아, 이거 두 개 살걸. 여기가 어제 제가 댄스 신고식 했던 곳이잖아요. 오늘 왜 춤 안 추고 있지? 여기 주변이 또 시장이더라고요. 마침 뭐 이제 다음 마을 넘어가기 전에 필요한 것들도 사고. 아, 여기 이렇게 장 보러 오시는구나. 여기 마트거든요? 마트 구경 한번 하자. 마트 규모가 진짜 커요. 아, 거의 대형마트 1층 정도 크기는 되는 것 같아요. 라면 코너도 있네요. 와, 불닭볶음면. 외국에서 한국 과자들 만나면 반가워요. 이거 한국에서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스니커즈, 미니메이드, 초코파이. 약국이 있거든요? 다음 마을 가려면은 제가 고산병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산소통이랑 그 다음에 고산병 약을 좀 사려고 하거든요. 뚜에부치 워샹마이 양지관 하이요우 가우샹빙 야오. 양지관 이거 또 저진 얼슈. 이건 왠지 알약으로 돼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아 한 번 그냥 마시는 거네. 이거랑 산소통 하나 사면 되겠다. 오케이. 양지관 시용. 캠 열어가지고 끼우고 스프레이 뿌리면 되네. 오케이 오케이. 아, 숙소가 제일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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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일찍 나갔더니 여기서 한숨 자고 싶지만 아, 계속해서 앞으로 동티벳 일정을 이어가야 돼서 저는 여기서 샤워만 하고 다음 마을로 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하루 둘러본 캉딩은 되게 티벳스러운 느낌도 있지만 그 안에 한족이 좀 섞여있는 느낌도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티벳 시작이 좋았다. 아무튼 오늘 티벳 첫 시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티벳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뗄래.